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행은 내면을 반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던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나에게 좋은 영향 그리고 내가 존경할 만한 삶을 사셨던 분들의 삶의 특징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분들을 많이 존경하지 않습니까? 나를 향해서 끝없이 믿음과 신뢰를 주고 나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분들을 향한 존경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온화한 성품으로 늘 항상 있는 그 자리에 벗어나지 않고 나를 품어주고 함께 해주었을 때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앞장서서 힘든 일이지만 오히려 힘든 일일수록 오히려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볼 때, 아,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늘 베풀기를 좋아하고 섬기는 삶을 볼 때, 우리는 그분들을 향한 존경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물론 참 좋다, 훌륭하다라 생각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참 존경하게 됐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영역은 그분이 돈이 많아서 그분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물론 참 좋은 유익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존경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분이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바라보고 소망할 부분은 되지만 그렇게 존경할 만한 이유를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워서 존경합니다라는 이유는 그렇게 극히 드문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 능력, 물질, 외모의 이유를 우리는 존경하기보다는 그분이 갖고 있는 좋은 내면의 성품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존경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압살롬이 어떠한 사람인가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겼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연말이 되면 머리털이 너무 무거워져서 잘랐는데 그의 머리털을 잘라 그 무게를 달아보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됐습니다. 압살롬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제 또그 당시 머리털은 외모적으로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외적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누구인가?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 갖추고 있는 외적 조건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단지 압살롬에 대한 설명이 그의 외모와 능력에 관한 것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인격이라든지 그의 영적 상황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를 소개한다면 나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나의 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인격과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나를 좋게 여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압살롬의 설명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으로 보이는 것도 잘 가꿔야 됩니다. 소홀히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밖으로 보이는 부분, 못지않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격이 아름답게 가꾸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황이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꿔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가꾸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영혼과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져지게 하여 주십시고, 보이는 부분도 최선을 다해 가꿔야 돼야겠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가꿔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이 지금 형제 자기 암논을 살해하고 뉘우치지 않는 상태이죠. 아버지에게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항심으로 지금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만 2년을 살았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을 불러 왕께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불렀지만 요압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밭 옆에 있는 요압의 밭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질러라. 그리하여 압살롬의 종들은 그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지금 다윗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 하여금 함께 지내지 않고 따로 지내게 하라는 것은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라는 의미보다는 자숙하라는 의미인 거죠. 지금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반성하고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자숙의 시간을 가지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압살롬은 자기 형제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을 당해 마땅한 죄를 저지른 거죠. 지금 완전하게 사면받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다시 다윗왕 아버지가 부르기 전까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죄가 어떻게 큰지를 좀 반성하고 회개하며 지금 나가야 될 시간인 거죠. 그런데 그는 지금 회개하기보다는 갇혀있는 이 연금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요압 장군을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아직 만나주지 않습니다. 일부러 안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압이 이 압살롬의 요청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불러서 다윗왕을 만나기를 위해 다리를 놓아주기보다는 자숙하고 좀 돌아보는 시간을 지금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만나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의 요청에 의해서도 만나주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요압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 압살롬의 지금 현재 상황인 거예요. 그의 외모는 흠잡을 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이 훌륭한 삶이었지만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나를 만나달라, 만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어떠한 일도 하겠다,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라는 그의 모습,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삶을 서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니 내 안에 압살롬이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하게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전혀 내 가슴 가운데 다가오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오해하고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사단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합니다. 네가 중요해. 참 그 말이 우리는 듣기가 좋아요. 그렇지, 내가 중요하지. 근데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하나님은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늘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어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뒤에 그런 삶을 통해 내 내면을 가꾸고 나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정반대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압살롬이 꿈틀거립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라는 이 압살롬이 존재합니다. 사랑 여러분,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은 내 신발입니다. 가끔 가다가 내 신발인 줄 알고 신었다가 모양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해서 신어보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으시죠? 내 신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면 아, 상대방이 이렇게 느꼈겠구나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상대방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아,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마음을 가졌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했겠구나. 그래서 이런 말을 했겠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 서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해야 될 말, 아,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됩니다. 오해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오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해하면 끝없이 오해하게 되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해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나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구나. 오해가 되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저런 의미의 말을 했지? 나를 저주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를 생각해서 위로하는 마음에 걱정해서 저런 말을 했구나. 그게 긍정적인 신호로 바꿔서 받아들이면 충분히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 왕의 행동을 이해했어야 됩니다. 불러도 오지 않는 요압의 행동을 이해했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어떤 인생을 보내야 될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됐는데 그저 자신의 연금 상태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는 마음에서 요압을 불러도 오지 않으니 가서 불을 질러라. 끔찍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또 외면함의 모습에만 치우쳐 있다는 증거가 또 3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사람을 보냈었다. 너를 왕께 보내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거기 있는 편이 나았을 뻔했다고 왕께 말씀드리게 하려고 말이다. 이제 내가 왕의 얼굴을 뵙고 싶다. 내가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전하여라. 압살롬이 요압을 향해 말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히 담겨져 있다면 그것이 지금 압살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압살롬의 원망, 불평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술 땅에 있는 편이 나았겠다. 이제 그술 땅은 자기 외갓댁인 거죠. 여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피할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갇혀 지내느니 차라리 그술 땅에 있는 편이 낫겠다. 아버지를 향한 지금 대적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서슴없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겠다라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서슴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회개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난 죄가 없다라는, 어쩌면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당당한 뻔뻔한 모습을 지금 압살롬이 보이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아버지와 화해하기보다는 자신의 답답한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 의도만이 지금 압살롬의 삶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내 삶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정말 오늘 압살롬의 모습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불을 질러서 피해를 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풀고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갖고 나 이 마음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보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압살롬이 꿈틀거리지만 그것이 내 외면으로 보이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잠재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제하며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요압은 왕께 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왕은 압살롬을 불렀고 그가 들어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이제 압살롬이 다윗 왕과 만납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왕 앞에 나가 아버지 앞에 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뒤에 사건을 알고 있지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반역을 했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 했던 자이죠. 오늘 왕 앞에 머리를 엎드리고 절을 하고 왕께 입을 맞추지만 여러분, 그것은 겉으로만 보이는 가식적인 화해 제스처였고 사실은 그 안에 크고 날카로운 칼을 지금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기 위해 은삼십에 팔기 위해 예수님께 다가가 입을 맞추는 그 장면이 우리는 연상이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고자 가식적인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면과 외면의 행동, 일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면에는 칼을 숨기고 밖으로는 손을 내미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죠. 정말로 손을 내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도 진실로 손을 내미는 그런 삶의 결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